기업에 꼭 맞는 인재를 찾고 계시다고요? 나에게 딱 맞는 기업을 찾고 계시다고요? 서로를 매칭해드립니다. 기업도 취준생도 모두 잡고 싶은 일자리를 잡콘서트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오늘의 기업, 인류의 건강에 행복의 가치를 더하는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의 이모저모를 지금 살펴보러 갑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 진취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기업의 문을 똑똑 두드려봤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인 만큼 열체크와 손소독은 필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일할 이곳 기업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기업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는 회사로 신약,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약 120명의 인원으로 작지만 오늘보다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이 활기차게 연구와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1999년 문을 열어 최첨단 생명공학 및 의약화학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 현재 제천에 2개의 GMP 생산 공장과 연구소를 갖추고 원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 생산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저희 회사는 2018년도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 면역력 개선 부분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 ECHN에 관련하여 17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와 미국에서 코로나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며 가까운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혜윤이도 열정 가득 사명감을 안고 일일 신입사원이 되어 곧장 일터로 향해 봤는데요. 제가 어떤 일부터 어떻게 배워나가야 할지 한 해 같은 선배님들에게 직접 들어보려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합성연구 1팀은 선행 기술조사, 특허 작성, 제품 공정 개선, 정부 과정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을 하는 일입니다. 특허가 종료된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네릭 의약품을 좀 더 저렴하고 고순도로 연구개발하는 팀이 저희 합성연구 1팀입니다.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는 기업의 사명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이 연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만큼 사명감 또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의약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용해서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뿌듯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선배님들의 넘치는 사명감, 그리고 우수한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원료 의약품 생산 체제를 갖춘 기업. 그렇기에 국내 원료 의약품 업계를 선도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이곳에서 일하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한가요? 가장 선호하는 전공은 물론 화학 관련 학과입니다. 하지만 생물학, 식품공학, 고분자공학 등 관련 학과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에 대한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원료의약품에 이어 신약 개발 또한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곳은 또 얼마나 바삐 돌아가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선배님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전문가 포스가 풀풀 풍기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 합성연구 2팀은 COVID-19 호전구 감소증, 염증성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인 ECHN과 유형 물질들을 합성하고 분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ECHN의 유도체들을 개발하여 더 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개발한 ECHN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로 인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차세대의 항바이러스 신약 물질인데요. 최근 ECHN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로 주목받으면서 기업은 신약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업에 오기 전에 살짝 기업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코로나 관련해서 국내 최초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치료제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IND 승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어디 붙기 쉽겠습니까? 수많은 연구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업 덕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20년이라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이 분야에서 일을 해오시면서 어려운 점은 좀 없으셨나요? 예. 그 합성하고 연구하는 학문은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라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감은 정말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 향한 곳은 연구진들이 개발한 의약품과 신약들이 환자들에게 전해지기까지 꼭 거쳐야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허가 팀인데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제가 방금까지 있었던 합성 연구팀과는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네네. 저희 R&D팀은 의약품의 시장 분석 및 사업 개발을 통한 개발 기획 업무하고 의약품의 허가 등록 및 변경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는 필수.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하게 개발, 제조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RA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업에서 허가받은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살짝 해주시죠. 예,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 새로운 기전의 면역 조절제인 EC18하고 EC18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MRI 조영제, 혈전융해제, 진액거점제 등의 원료의품 등이 있습니다. 합성연구 1, 2팀과 RA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그 어느 부서 하나 핵심이 아닌 곳이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보다 빠른 제품의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의 연구팀 곳곳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업무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좀 문외한이잖아요.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세요.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 기업에 와서 정말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편 오늘 무슨 날이기라도 한 걸까요? 335 모인 직원들 사이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직원들의 생일이면 한데 모여 축하를 아끼지 않는 기업.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생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비단 축하에서만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현주 씨가 얘기한 선물입니다. 와, 현주 씨 이렇게 선물까지 받네요. 아니 근데 아까 현주 씨가 얘기한 선물이라고 하던데 이게 뭐예요? 이거 생일 되면 회사에서 제가 요청한 선물을 주시거든요. 다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기업은 생일자에 한해서 일정 금액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기업 직원에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에 일할 맛 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작지만 소소한 복지가 또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이게 이런 생일 축하 문화도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도 육아휴직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회사 다니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기업이 평생 직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가족도 돌볼 수 있는 복지 때문인데요. 오늘 뭐해? 오늘 재밌게 놀았어? 아빠 오늘 일찍 갈게. 잘 놀고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같은 아들과 영상통화를 마치더니 그대로 퇴근행?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아이랑 통화하시더니 퇴근 준비를 막 하시는데 지금 4시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몰래 퇴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몰래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그 육아휴직 말고도 어린아이를 두는 직원들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돌보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고 있어요. 기업은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성들 또한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데요. 워킹맘, 워킹데디가 모두 행복한 기업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청년분들도 귀가 쫑긋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업무의 기본이 되는 유기화학 전공자를 선호하겠지만 면접 때에는 전공 지식보다는 얼마나 더 열정적이며 도전 정신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방면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도 젊은 친구들과 함께 두려워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테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의 미래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곳 기업과 함께 멋진 미래 꿈꿔보세요. 꿈꿔보세요. 꿈꿔보세요.